안녕하세요. 가수 이현우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더라고요. 야, 심각하네. 야, 젤로야. 네. 네, 기사를 봐. According to the study, 20% of male freshwater fish affected sites have feminine. 영어로 돼 있네요. 20%의 수컷들이 중성화됐대. 중성을 왜 중성? 약물이 퍼져가지고 약들을 갖다가 이제 싱크대 같은 데 그냥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물이 오염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생활하는 물고기들이 뭐 수컷들이 암컷이 되고 뭐 중성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 심각하죠. 결국에는 약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이 없으면 또 우리가 아프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진퇴양난이네. 영국에서만 좀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아리수나 이런 것도 먹고 하잖아요. 43번째로 찾을 정도로 많은 약물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했다. 이런 조사를 했네 한국에서도. 당연히 해야겠지. 우리나라는 아닐 줄 알았는데 한강에서도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한강물 더러운 것이 많겠네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가 쓰고 버리는 약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걸 좀 해결해보자 제가 나섰습니다. 한강에서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발견한 연구팀이요, 지금 서울시립대학에 계시다고 해서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강에서 그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네. 직접 그 연구를 진행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회가 이제 고도화돼가고 그다음에 의료 기술도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공적으로 화학약품들을 만들잖아요. 취약하는 약 종류들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섭취한 약들이 전부 다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40% 50%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는데 사실은 하수처리장들이 그것들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게 아닙니다. 원래 하수처리 시설에서 화학물질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시간 못하다고 해요. 시설이 오래되기도 했고 하수처리 시설 설치 이후에 개발된 화학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하수처리 시설에서 약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건 좀 이 연구가 보니까 2018년에 그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바뀌지 않았겠죠. 그대로 더 그대로 계속 뭐 더 심해졌을까?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중랑물질생센터. 방류구에서 조금 네. 밑으로 내려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곳에서 그럼 우리가 우려하는 성분들이 나온다면 한강 전체에서 나온다고 봐도 맞죠, 무리가 맞죠. 없는 맞죠.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 아니 네. 여기 다 모였네. 건강하죠? 네. 아 진짜 확실히 그냥 육안으로는 네, 네. 정말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보시면 파란 게 오늘 뜬 거고 빨간 게 2018년도 데이터를 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네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어, 지금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저기 시덴앞이에요. 뭐냐면 비아그라픈 거. 아. 가장 많이 나온 게 조영제. 우리가 그 병원에서 검사할 때 쓴 약물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항생제 성분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잉코바이신이라는 항생제는 뭐 2018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수중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생물체가 이 낮은 온도에 노출돼서 장기간 간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게 환경 불안이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없죠. 사실은 뭐 짧게는 수십 년, 뭐 길어봤자 한 100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예전엔 없던 것들이 유입이 맞습니다. 됐으니까 사실 맞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가 목격하지 못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약물로 인한 오염이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이 중성화 물고기가 나온 건데요. 그리고 그걸 연구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Hello, this is SBS in Korea. I called you because I wanted to hear more about your study about the transgender fish, which was found in Great Britain. So actually some of this work stems back a few decades now. So it's 25 years ago that we first discovered that there is some freshwater fish living in English rivers, which were the male fish, were showing signs of feminization. But also in relation to their gonads, the testes in male fish, some of them are also producing female sex cells, eggs, developing eggs in their testes as well. This is really shocking. And cause of all this is because the drugs and the medicines that we use at home. So we have very good evidence now that these feminized effects in male fish are caused by effluent coming from wastewater treatment works. Because when we look at the instance where we find these feminized males and we look at the degree of effect in the males, so how feminized they are, it's very closely linked with the amount of effluent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s well.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괴물이 생각나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사실 미군이 약물을 싱크대에 버리면서 이 괴물이 탄생을 하고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이라 뭔가 그 눈으로 보기 전에는 좀처럼 믿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와, 또 찾아가셨어요? 바쁘게 다녔습니다. 한강에서 몇 가지 그 약품 성분이 발견이 되고 영국의 경우에는 뭐 특정 약품이 하천으로 스며들어서 뭐 일부 물고기들이 성이 전환되는 뭐 그런 현상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참 믿기지가 않아요. 한 2007년 정도에 우리나라에도 하천에 물고기를 100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자웅동체에 물고기가 존재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각한데. 그럼 그 실험을 어떻게 좀 진행할 수 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실험에 사용할 물고기들 지금 네. 이제 기르고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근데 제브라피쉬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브라피쉬의 어린 시기, 그러니까 네. 배아 시기랑 사람의 어린 시기가 굉장히 유사하고요. 아, 그래요? 유전자의 이제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질병 치료 연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제브라피쉬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특정 약물을 노출시켜 보고요. 노출되지 않은 물고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을 하게 되죠.
이 세 가지 물질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처방을 받지 않아도 약국에서 언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죠. 약품을 어느 정도 투입하게 됩니까? 실험에서 우리나라 물환경 중에서 검출이 될 수 있는 농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네. 저농도의 경우는 0.1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선정했는데 조금 더 고농도도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1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설정했는데 오염 우심 지역에 방류수나 또는 지표수에서 검출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뭐 지역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 우리나라 하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말고도 배알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는데요. 알이 부화될 때 약물에 노출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어떨지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아, 지금 보고 계시구나. 네. 네. 아, 사실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더 좋을 텐데 네,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네. 네. 배아 실험을 했던 결과 사진입니다. 네. 제브라피쉬가 3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네. 부화를 해서 갓 태어난 치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의 치어인데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혼합으로 네. 이제 노출을 시켰던 물고기의 모양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물고기하고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보시듯이 약물에 노출되었던 배아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꼬리가 휘고 이상한 모양으로 부화가 됐습니다. 비율적으로는 몇 마리에서 이런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네, 정상적인 것도 아주 미미한 이제 비율로 기형이 네.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네. 기형의 퍼센트가 높지 않습니다. 네. 한 2% 내외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혼합의 경우는 네. 20%가 넘는 퍼센트로 기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20%요? 네. 그러니까 그 혼합된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하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겠네요. 네, 지금 그렇죠? 농도 선정도 이런 하천에서 관찰될 수 있는 농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기형 발생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어를 가지고 실험했던 이게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실제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대조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수컷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수컷인데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컷이 암컷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2004년에 저희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인도에서는 이 힌듬 독수리가 멸종이 돼가고 있는 종이라서 보고가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97%에서 99%까지 개체 수가 감소를 했는데 그것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걸 역추적하다 보니 디클로페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형 진통제를 처방받은 가축을 먹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생태계에서 독수리가 상당히 먹이사슬에서도 그래도 상위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사람도 먹이사슬의 거의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물과 관련된 현상들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뭐 재난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특정한 약류 효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병원에서 그 목적으로 쓰임이 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리고 나서
배출이 됩니다. 주로는 대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마 크게 없을 텐데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물환경 중으로 흘러드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여기 약초 어디니? 저기 선반 안에 있습니다. 아, 이거 도대체 언제 제조된 거야? 2017년. 와, 이거 5년. 이거 진짜 버려야겠다. 그런 양 많죠. 많아요. 네.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진노래 해놨네. 네 형님. 인성아. 네네. 야 이게 노래가 너무 좋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야 근데. 네네. 너 약 많이 먹냐 약? 집에 약 많아? 뭐 이것저것 먹죠. 저도 뭐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고. 유통기한 지나면 너 어떻게 하냐? 버리냐? 그렇죠.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아닌가요? 뭐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혹시 슈카 씨는 약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특별히 어떻게 버리는지 생각을 못했네요. 맞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약을 버리고 있는데요. 저도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서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네.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51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를 서울시 디지털 지도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찾아보니까 그 지도를 보면 내 주변 어디에 약물을 가져다 줘야 하는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와, 저건 진짜 몰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전문가분께 좀 여쭤보려고요. 그거를 따로 모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저희가 따로 수거를 하는 이유는 소각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폐의약품을 매립하지 않고. 네네.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서 수거가 되면 그걸 다 소각해서 땅에 매립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요. 약은 850도 이상 고온에서 소각돼야 화학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무조건 따로 모아서 소각해야 한다고. 오, 그런 건 땅에 묻으면 당연히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닌데. 네. 이제 뭐 동사무소 같은 데서 수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동사무소 같은 데서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되는 게 좋겠지만 그건 이제 법령이 제정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 통과가 돼야 되는구나. 현재는 폐의약품 관련된 법이 따로 없어서 그냥 각 지자체마다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거 방법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아제약이 제약사잖아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환원하기 위해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려고 각 약국에다가 폐의약품 통을 설치해주거나 또 의약품 택배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직접 수거를 하는 걸 제공을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사실 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런 캠페인 활동을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활동을 처음 시작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경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폐의약품이요? 아, 이쪽에다 버리시면 되세요.
이거 왠지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검색해보니까 시청 이런 데 가서 버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너무 멀어서 그냥 가까운 약국으로 왔거든요. 약국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모아줘도 수거를 해가는 데가 불분명하니까 이게 폐의약품 수거가 그 용마로지스와 그 약사회 간의 MOU가 이제 체결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수거가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제약회사랑 약사회, 지자체까지 다 같이 힘을 합친 거죠.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의 취약, 또 누가 수거할 거냐, 그리고 수거 후에 처리 문제까지 이게 종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동아제약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대한약사회하고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용마로지스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기본적으로는 지역별 약국과 지자체 협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이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지자체 간의 인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계 당국과 협조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동아제약뿐만 아니고 다른 제약에서도 이걸 공감해야 됩니다. 왜 공감을 해야 되냐면 전국 그 2만 5천 개 약국을 대상으로 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합심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 뭐 정말 훌륭한 일,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활동은 약사회도 물론이지만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운영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가장 최근에 이 활동을 시작한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직접 거기도 다녀왔어요. 또 가셨습니까? 또 갔습니다. 어휴. 네. 오늘 원주시가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지역에서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약사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약국도 다 참여를 하나요? 지금 이제 원주시에서는 3월 달에 이제 협약이 된 이후에 네. 조금 이제 참여하는 약국이 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 약국들이? 네. 저기 보시면은 수거함이 따로 있거든요. 저렇게 비치되어 있으니까 저기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폐의약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놓고 가겠습니다. 저도 간 김에 사무실에 있던 그 약을 가져다 버렸죠. 와, 한 가지겠네요. 어디 놔드릴까요? 폐의약품, 폐의약품. 아, 여기 추가하실 거 있습니다. 아, 이거 추가로 오셨구나. 네. 아. 네. 수거한 장소 필요하신 거구나. 네. 아, 수거 박스라고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다 한번 집어 넣으셔서 네. 네.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 배송 차량에 일반 약품도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게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수거 요청이 오면 네. 그때 가서 이렇게 수거를 하시는 건가봐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차피 예, 약국에 매일 들러는 일이니까. 아, 따로 시간을 내시지 않아도 되는군요. 네. 그건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주 합리적이네요. 그렇게 하면. 지사님 따라서 다른 약국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파란색 수거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아, 근데 지금 여기 폐의약품 수거함에 있는데 혹시 이런 캠페인에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어요. 약사님들 말씀해 주시고 다 알고 있죠. 아, 다들 아시는구나. 네. 그럼 자주 사용을 하시나요? 그렇죠. 남은 쓰레기통에다 안 넣고 집에서 안 버리고 갖다가 여기다가 버리고. 아, 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옛날엔 예. 동사무소 버렸는데. 근데 조금 불편하죠, 동사무소. 불편하죠. 거기 민원 뭐 실을 갈 일도 없는데, 근데 약국에는 네. 수시로 오니까. 네. 그리고 또 약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럼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버리고 있으면 이제 여기다 버려요. 야, 요즘 완전 환경 지킴이시네. 환경 지킴이 대장님이시네요. 동네에서. 약사님 덕이죠, 뭐. 약사님 시키는 시킨대로 우리가 뭐 알아요? 약사님이 저 약사님이신가요? 네, 맞아, 이은혜 씨.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아, 근데 이렇게 잘 또 협조해주시는 분들이 또 네. 예,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전에는 이제 갖고 와주시면은 뭐 저희가 다 나를 잡아서 직원들이랑 뭐 장갑 끼고 뭐 마스크 쓰고 이제 다 일일이 약을 다 따갖고 요즘에는 이제 다 협력을 해주셔서 네. 좀 저희가 좀 더 편하게 모아드릴 수 있고 또 수거도 너무 쉽게 해주시고 저희는 뭐 하는 게 없죠. 우리 주변에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팩이 부탁드립니다. 아, 그치, 상자를 따로. 원주 환경 지킴이.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몽업회 의약품은 센터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해 놨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소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각장에서 의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총 6단계에 걸쳐서 소각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많습니다. 네. 화합물을 완전 분해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90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앞으로 저는 꼭 기한이 지난 그런 약품들을 약품 수거함에 꼭 버리도록 파란 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아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아 이거 전국을 거의 돌아다니셨는데요. 고생 많이 했어요. 아주 고생했는데 뭐 분명히 좀 뭔가 얻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저도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친환경도 내가 아는 만큼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계속 봐주시면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은 함부로 버리지 않고 꼭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